중요한 시점이라 예. 그렇게 4대0까지 노리고 아니면 또 그런 작전을 갖고 나왔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점 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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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수들 최근 경기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박기현이 동점을 만들고 본인 서브권 맞추지 그렇죠. 못합니다. 네. 정말 이 맨바닥부터 맨땅에 헤딩하면서 올라온 선수예요. 산전수전 다 꺾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는 최강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네. 경기를 또 하고 성적을 했어요.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기현 무게. 박기현. 아, 예. 네. 박기현 서브.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버텨내린 네. 김석호. 김석호. 네, 득점했네요. 김석호의 서브. 아, 이번엔 네. 밖으로 나갑니다. 아쉬운 김. 5대 6. 서브 득점. 네. 동점. 아, 좋습니다. 네, 네. 박기현 선수. 박규현. 깊은 곳. 아, 아 이걸 또 김석호가 네. 받아주면 컷 푸시성으로 하고 디펜스 좋네요. 네. 아, 이번에 네. 아, 네트 걸리고 말았어. 세븐홀. 아, 또 한 번 네트가.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박규현의 서브. 아 그렇죠. 이번엔 네. 네, 김석환 플리그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그렇습니다. 느껴졌어요. 찬스볼 네. 김석호 또 옵니다. 아 성공. 예. 해야죠. 쫓아가야 돼요. 게임 포인트 상황이에요. 아, 자 예. 동점 듀스로 갑니다. 하면서 넣겠습니다. 박규현이 먼저 서브를 구사합니다. 10대 10. 아 상도 예. 강하게 합니다. 지금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잡았는데요. 아, 또 한 번 네. 김석호의 바나나 플릭을 막으면서 네 본인의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이번 포인트 났다 생각하고 주목을 줄 뻔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김석호 다시 한번 이 패스. 아. 그러나 더 강한 공격. 오 들어갔나요? 오 들어왔어요. 와. 참 까다로운데 박기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세 번째 기억이 예. 필요합니다. 1대 3. 서브 득점. 자, 회전량을 주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탑 스핀 아, 코스를 깊숙하게. 예. 좀 약간 성숙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서브 득점. 예. 긴 서브. 박기현이 앞서 있는 상황 서브입니다. 5대 2. 나갔어요. 또 붙어서 되면은 공이 또 좀 틀려집니다. 예. 아, 이번에는 공입니다. 아, 예. 아, 아 걸리는군요. 예.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7대 3. 아, 저 친구가 뜨니까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석호 선수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한 포인트는 잘했는데 그 다음 좀 아쉬운 김석호인데요. 그렇죠. 예. 박규현 아, 예. 11대 3.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